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이승만 귀국 저지 1962년 2월 27일 주 호놀룰루 총영사 김세원은 최덕신 외무장관에게 이승만 전 대통령의 귀국권에 대하여 보고했다. 하와이에 3년째 체류 중인 이승만의 측근 인사 최병렬이 이틀 전 공간을 찾아와서 이 박사의 고혈압이 악화되어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됐고 청력도 현저히 떨어졌다. 귀국을 조급히 원하고 있다. 귀국하면 조선호텔에 머물다가 이 화장의 수리가 끝나면 거기로 옮길 생각이다. 정부의 의향을 알고 싶다. 라고 문의하더란 것이다. 김 총영사는 교포들의 대다수는 이 박사의 귀국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3월 7일 외무장관은 현재의 국민 감정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 찬성할 시기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니 이 취지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승만은 그러나 귀국 준비를 중단하지 않았다. 그만큼 병세가 급했을 뿐 아니라 이승만과 프란체스카 부부는 자신들이 하와이로 온 것은 망명이 아니고 잠시 휴양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귀국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1960년 5월 29일 이승만 부부가 하와이로 출국할 때 언론은 망명이라고 보도했으나 이승만은 한 달 정도 정양하고 오리라 생각했다고 한다. 가져간 짐도 가방 4개뿐이었다. 이승만은 이 화장을 떠나기 앞서 마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늦어도 한 달 후에는 돌아올 테니 집을 봐줘 라고 당부했다. 이승만이 고국을 떠난 후 한국에서 벌어진 사태는 그의 귀국을 허용하지 않았다. 민주당 정권 시절과 군사정권 시절에 계속된 자유당 치하의 정치 사건에 대한 혁명재판은 3.15 부정선거의 지휘자인 최인규, 당시 내무장관을 교수대로 보내는 등 이승만의 많은 부하들을 단죄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건강이 쇠약해질수록 조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갔다. 이승만은 양아들 이인수에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누가 남북통일하려는 이가 있나 하고 묻곤 했다. 우리 국민의 소원이니 모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까지 생각만 해서 뭘 해. 아, 이승만이가 한바탕 했으면 또 누가 나서서 해야 할 게 아닌가. 내 소원은 백두산까지 걸어가는 게야. 이승만은 그럼 1인들은 어떡하고 있노? 라고 묻는다. 이승만은 여러 번 어서 가야겠다면서 짐을 챙기곤 했다. 1961년 12월 어느 날에도 이승만은 귀국해야겠다고 서둘렀다. 이인수가 지금은 한국은 눈이 많이 쌓이고 춥습니다라고 했다. 이승만은 추우면 오버를 입으면 돼. 괜찮아. 라고 했다. 총영사관에서 빌려온 공보영화를 상영하는데 국토건설사업이 소개됐다. 이 박사는 갑자기 박수를 치면서 한인들 잘하네. 아 왜들 이렇게 안해. 하며 기쁜 얼굴을 주위를 돌아보면서 박수를 유도했다. 이승만을 후원하던 교포 인사들은 귀국에 앞서 사과 성명을 발표하면 국내의 반대 여론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962년 봄 이승만 일행은 3월 17일자 비행기표를 예약해두고 귀국 준비를 서둘렀다. 이승만은 이 무렵 휠체어에 앉아서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 서울 가서 만나세 라고 말하곤 했다. UPI 통신은 이승만 박사가 귀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3월 16일 이원경 외무차관은 김세원 총영사를 전화로 불러 강경한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 한국민의 이 박사에 대한 현재의 감정에 비춰보아 이 박사의 귀국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으니 귀국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함. 만약 이 박사가 귀국을 강행하면 그를 입국시키지 않을 것임. 이원경 차관의 이런 지시는 물론 박정희 의장을 비롯한 최고회의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었다. 이 차관은 전화 지시로는 마음이 안 놓였던지 다시 하와이 총영사에게 전문을 보낸다. 이 박사건에 관하여는 이미 지시한 대로 조치하고 있을 줄 사료하나 만일 이 박사가 불응하면 이 박사 및 그 부인이 가진 여권을 회수하거나 무효화 조치를 시급히 취하시고 보고하시기 바람. 이런 반대 의사를 확인한 이승만 측근 인사들은 16일 이 박사 명의로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박정희 의장은 17일 특별 지시를 내린다. 유원경 외무차관은 이에 따라 김세원 총영사에게 절대로 호놀룰루를 출발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시간 3월 18일 김세원 총영사는 다음과 같은 전문을 외무부로 보낸다.
2박사 출발 취소함. 양자 2인수 군만이 출발 예정임. 오늘 오전 10시 총영사가 2박사를 방문하고 사정을 설명, 납득시켰음. 정부에서 하는 일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의 희망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나라가 잘 되어간다니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죽으면 한다고 말하였음. 2박사 건강 상태가 지극히 쇠약해져 있으며 그의 발언을 이해하기 곤란한 상태였음. 이 순간의 목격자인 이인수에 따르면 이승만은 김세원 총영사의 통보를 다 듣고 난 뒤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면서 아주 작게 말문을 열었다고 한다. 내가 가는 것이 나라를 위해 나쁘다면 내가 가고 싶어 못 견디는 이 마음을 참아야지. 누가 정부 일을 하든지 잘하기 바라오. 그리고 갸날프게 나라 라고 하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한다. 이 박사는 휠체어로 옮겨앉더니 침실로 사라졌다. 이후 이 박사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고 휠체어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귀국이 박정희 의장의 엄명으로 좌절되고 있을 무렵 청와대를 지키던 윤보선 대통령도 심기가 불편해지고 있었다. 박정희 소장의 쿠데타 군에 대한 진압 명령을 내려달라는 미군 측의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혁명의 성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그였다. 그런 윤보선은 이제는 박정희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었다. 박정희의 어깨에 대장 계급장을 달아줄 때는 들러리를 썼다는 씁쓸한 신경을 되씹어야 했다. 박정희는 미국으로 케네디를 만나러 갈 때와 돌아와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그의 귀국 보고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이었지 나에게 진심으로 방미 성과를 설명하고 국정을 의논하라는 태도가 아니었다고 한다. 김종필 정보부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자유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신문을 읽고 알 정도였다. 1962년 3.1절 기념사에서 윤보선 대통령은 3.1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주의의 기초를 확립하자고 했다. 이어서 등단한 박정희는 전혀 다른 관점에 연설을 했다. 박정희는 외세와 일제를 불러들인 것은 이조의 봉건제도와 쇄국정책, 사색당파, 토색질 등 폭정으로 인해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는 남을 탓하지 말라는 속담을 인용했다. 그는 이어서 광복 뒤 자유당, 민주당 정치세력의 암투를 조선조 당쟁에 비교했다. 이조 당쟁 애사를 방불케 한 정파의 알력과 위정자들의 갈등은 나라 운명을 암흑의 구렁으로 몰아넣게 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구정치인들을 조선조의 정치 전통을 이어받은 봉건적 잔재로 보는 박정희의 역사관은 이때부터 그의 연설과 저서에서 틀을 잡기 시작하여 그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 그의 역사관을 반영한 조치가 구정치인 3천여 명의 정치활동을 규제한 법의 제정이었다. 3월 16일 박정희는 정치활동정화법을 최고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박일경 법제처장을 대통령에게 보냈다. 결재를 받기 위해서였다. 윤보선은 정치정화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짜증을 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내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소. 알고 있습니다만 최고회의에서 이미 의결된 법안입니다. 내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결재를 할 수 있겠소? 그것은 각하의 사견입니다. 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친 이상 각하께서는 결재를 하셔야 합니다. 결재하지 않으면 그것도 헌법에 위배된다는 말인가? 윤보선은 좀 검토해봐야겠으니 두고 가시오라고 했다. 그런 뒤 윤세창 교수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그들의 의견은 한결같았다. 대통령이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에 서명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었다. 윤보선은 정치정화법에 서명한 뒤 박정희 의장을 불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소. 이유나 명분을 내세우기보다 홀가분하게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소. 박 의장은 간곡하게 만류했다. 지금은 그만두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여름 민정이양 때까지만이라도 도와주십시오. 윤보선은 정치정화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정희도 지지 않고 당위성 세 가지를 설명했다. 구정치인들이 아직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벌써 국회의원 출마운동을 하고 있고 국민들은 건망증이 심하여 이들을 당선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윤보선은 마지막 당부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폭력과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길게 유지된 적이 없었소. 반공 또한 마찬가지요. 국민에게 민주주의의 힘을 길러줘서 그 힘으로 공산주의를 막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설득시키고 감화시켜주기 바라오. 다음날 윤보선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사임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도 윤보선은 정치정화법을 비판했다. 그는 이런 고언은 5.16 군사혁명의 책임이 오직 군사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권 시절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뒤 19개월 열흘 만에 퇴임이었다. 3월 24일 박정희 의장은 윤보선 대통령 사임 허가에 관한 담화를 통해서 최고회의가 윤보선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임을 허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히고 자신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겸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정희는 전직 대통령 두 사람과 인정상 좋지 않은 인연을 만들었지만 일본에 살고 있던 영친왕 이은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었다. 박정희는 그 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이은의 일본인 부인 당자 여사가 간곡히 부탁한 것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일본에 살고 있던 고종의 막내딸 덕혜옹주를 귀국해 하여 국내에 정착하게 한 데 이어 1962년 2월 5일에는 외무장관에게 특명을 내렸다. 목하, 체일 중인 이은씨 및 근번에 귀국한 덕혜옹주에 대하여 본인들이 열망하고 있으니 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시와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속 절차상 다소 애로가 있더라도 특별한 조처로서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서는 귀국한 덕혜옹주의 국적 취득은 문제가 없으나 일본에 있는 이은에 대해서는 국내에 주소가 없어 현재의 국적법 하에서는 일본 국적에서 한국 국적으로 바꾸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한 사람을 위한 법령 개정도 무리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은이 귀국한 것은 1년 뒤인 1963년 11월 22일이었다. 그때는 병세가 악화되어 실어증을 보이고 있었다.